정권만 바뀌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임기 2년을 남기고 석연찮은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사퇴 이유는 저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이 회사를 경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도에 황민지 기자입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3년 임기가 아직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긴급이사회를 열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3100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CEO의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퇴의 이유를 두고 뒷말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실적도 좋았던 만큼 다른 배경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방중경제인단에서 잇따라 배제되면서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다는 관측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검찰 내사설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이 적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포스코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임기를 못 마친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그것도 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뭐 일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권이 바뀌면 수장이 교체되는 흑역사가 또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이 확고한 민간기업에 비하면 성과가 아주 나쁘죠. 장기적인 전략이나 구조조정이나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권 회장은 CEO 공백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후임이 선임되는 2, 3개월 동안은 회장직을 수행합니다. TV조선 홍민지입니다.